자, 그러면 좀할거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2019년 7월 27일인데요. 현재 지금 이 PC 부품과 관련해서 물론 그놈의 불화수소 때문에 지금 그램 가격은 정말 램 가격은 네. 뭐 그래요. 16GB 램 구성하는데 8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네.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일단은 한번 이제 뭐 라이젠 3세대 젠2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그 AMD 암드 그래픽 카드도 RX 5700 시리즈가 나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RTX 그래픽 카드에 슈퍼가 나왔어요. 이 슈퍼가 나와서 정말 내가 한 어느 정도 용도를 쓸 거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원한다 아니면 어느 정도 프로세서를 원한다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세밀한 경우에 맞춰서 좀 견적을 좀 짜봤어요. 최대 360만원대까지 한번 짜봤고 400만원 넘어갈 것 같은 건 제가 뺐어요. 맛만 먹으면 더 비싸게 해가지고 400만원 넘어가는 저세상 견적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라이젠 3900X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급적 이런 그 가격대별 그 견적을 제가 짜본 거를 공개를 할때그 300만원은 넘어가면 잘 공개를 안 했어요. 조금 넘어가면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3900X 견적을 보니깐요 3900X를 조금 안정적인 견적을 짜려면 이게 300만원은 넘더라고요. 300만원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300만원 미만으로 3900X를 짜려면 정말 그래픽 카드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픽 카드를 정말 그 RTX 2060이나 2070 슈퍼 뭐이 정도로 내리든지 정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용도로 쓸 거는 아니라서 제가 한번 이제 정말 각종 용도별로 한번 제가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AMD의 S1 시리즈하고 인텔의 펜티엄, 셀러론 이거는 제가 구성해서 뺐어요. 여기가 2코어 4스레드 수준의 CPU 군이라서 거기서는 제가 구성을 안 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그래서 그 가격대를 빼면요. 사실 40만원 미만으로도 견적을 짤수 있어요. 40만원 미만으로도 견적을 짤수 있는데 그거는 라이젠 3세대가 아니고 라이젠 2세대의 2200G를 써야 되는 CPU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는 구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물론 제가 이번에 보여준 견적 중에요. 아직도 여전히 i7 8700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약간 2200G하고 용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견적은 47만원대부터 시작을 할게요. 47만원대라고 하는 기준은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윈도우즈 10 정품은 여러분들 꼭 쓰셔야 돼요. 정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견적은 본체 견적만 짜는 거고, 시스템 OS 정품이 여기에 포함시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갖고 계시는 게 있다면 뭐 그걸로 까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뺐고요. 그래서 기타 이런저런 튜닝 변수 이런 건좀 최소화를 하고 짰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47만원대 견적은요, 라이젠 3200G가 아직 지금 좀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이거 여기서 한 몇만원 내려가야 되거든요. 한 7만원대 정도는 돼야지 좀 적정 가격이 되는데, 아직은 일단 가격이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라이젠 그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U를 그쓸 때는 그 내장 그래픽 있는 라이젠의 CPU 경우는 그 메인보드는 A320 보드만 써도 충분해요. A320 보드로도 충분하고, 그래서 그냥 추천 AMD 추천 있는 거, 다나와의 AMD 추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램은, 네, 지금 여기 삼성 시금치 램을 넣었는데, 바로 여기 지금 시금치 램 가격이 원래 보통 이 정도 16기가 구성하면 한 7만 몇천 원이면 되는데, 지금 이게 8만 몇천 원이에요. 만원 이상이 올랐어요. 이렇게 만원 이상이 올라가가지고, 그 가격이 돼가지고, 사실 이 시금치램에 이 불화수소가 일본께 들어가요. 일본께 들어가요.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났는데,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부품들은 이 반도체 부품하고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좀 민감해요. SSD 같은 경우는 그래도 램보다는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이제 860 에보 500기가를 넣어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가격을 더 낮추고 싶으면 라이젠 2200G를 가고 그860 에보 250기가만 일단 껴놨다가 나중에 뭐 자기가 그 저장장치 더 꽂고 싶으시면 그때 사시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A320 메인보드에다가 이 500W짜리 그 파워로 뭔가 드라이브를 많이 껴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케이스, 브라보텍에서 나온 진짜 마이크로 ATX 사이즈용 케이스거든요. 디파이 B40.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뒤에 120mm짜리 펜한 개만 기본이고요. 앞에는 그 200mm짜리 펜을 하나 사서 끼울 수 있어요. 사셔야 돼요. 근데 다 나와 있는 이 200mm짜리 펜이 없는 것 같고, 이 케이스를 만든 브라보텍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별도로 사셔야 돼요. 그 별도로 사시는 거는 제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견적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펜은 별도로 사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요. 가격이 53만 원대 견적인데, 이 견적은 아까의 견적에서 CPU만 바뀌었어요. CPU만 라이젠 3400G로 바뀌었어요. 3200G는 4코어 4스레드지만 3400G는 이제 여기서부터 멀티스레드가 시작이 돼요. 4코어 8스레드예요. 4코어 8스레드 멀티스레드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솔직히 이 3400G로는요, 근데 여기에 멀티스레드를 쓰는 이유는 동영상 편집은 솔직히 좀 무리고요. 여기에 3400G로 멀티스레드를 쓸 사람들의 용도는요, 사무용이긴 한데 띄워놓고 쓰는 게 많은 사람들 있죠. 뭐그 뭐냐 글을 써야 되는데, 뭔가 그 참고 자료를 화면에 막 띄워놓고 막 모니터 두개 쓰고 작업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한이 3400G 정도 쓰기에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3400G 이 내장 그래픽만으로는 메인보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메인보드는 MSI 걸어놨는데, 다 어떤 회사의 메인보드는 A320 메인보드에서는 그 메인보드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포트가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DVI, HDMI, DP 포트 합해서. 보통 A320에는 DVI가 없을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합하면, 네. 모니터를 두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모니터 한 개인데, 뭐좀 어쨌든 뭐 띄워놓고 쓰는 게 많은 분들이 라이젠 3400G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제가 얘기했죠. 그 모니터를 하나 더 꽂고 싶으시다 하면요. 아까 극연적에다가 그냥 그 그래픽 카드 하나 추가하세요. 아까 극연적에다가 그래픽 카드 하나 추가해가지고 모니터 두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 모니터를 두개 이상 쓰실 거면. 내장 그래픽으로 모니터 두개 쓰는 건 솔직히 비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픽 카드는요. 라데온, 암드 라데온 그래픽 카드 시리즈고요. 암드 라데온 칩셋 RX 570이에요. RX 570이 GTX 1650보다 싸면서 성능면에선 조금 더 괜찮아요. 그래서 RX 570을 넣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라이젠 피카소 시리즈였고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드디어 i5 9400F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용도가 바뀌죠. 아까는 진짜 그냥 개인 사무용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정용으로 바뀌어요. 이제 보통 가정용으로 뭐 아빠도 집에서 게임할 때 쓰고, 뭐 엄마도 집에서 게임하는 엄마 아줌마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 세대의 엄마들은 또 게임 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하고 싶을 때,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가정용 사이즈예요. 가정용 PC로 그냥 딱 놔두기 딱 좋은 거. 그래서 뭐 물론 그 뭐냐 물론 이제 그 정말 학생 자녀들한테 인터넷 강의용으로 그 컴퓨터를 들려주고 싶을 때는 이게 한 3400G 정도면 되거든요. 3400G로 인강 돌리면서 필기할 거뭐 워드 같은 걸로 필기할 거 적고 뭐 이런 거할 정도의 용도까지는 돼요. 근데 딱그 우리 애는 게임 안 시킬 거예요 막 이런 거야. 우리 애는 게임 안 시킬 거예요 하는 거를 이 3400G를 꽂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 3400G 꽂았던 분들이, 그러니까 딱그 애들 방에 컴퓨터 하나 따로 놔줄 때, 애들 방에 컴퓨터 하나 따로 놔줄 때 우리 애 게임 안 시킬 거예요 이러실 분들은 3400G 하시는데, 근데 요즘 애들 게임 안 하고 배기겠어요. 뭐 어차피 폰으로 게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돈 아끼려고 애들 게임 안, 우리 애는 게임 안 시킬 거예요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래픽 하나 추가해서 놔주세요. 애들 방에 따로 놔줄 때는.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하는 게임 사양이 조금 높아요. 물론 배그는 미성년자들은 계정을 못 만드니까, 배그는 미성년자들이 계정을 못 만들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배그 말고 좀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할수 있는 그런 게임들 좀 무난하게 돌릴 거면 그냥 가급적 i5 쥐어주세요. 그냥 i5로 RX 580 정도는 80만 원 선으로 끊을 수 있어요. RX 580을 꽂으면.
RX 58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0만 원 선으로 끊을 수가 있고,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조금 올렸어요. 88만 원 견적이에요. GTX 1660으로 바꾼 건데 대충 8만 원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9400F 같은 경우는요. 그 9400F가 이제 내장 그래픽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애초에 그냥 가정용으로 애들 게임하는데 그냥 그 가정 공용으로 비치해놓는 PC로 쓸 때쯤이나 그냥 이 프로세서를 쓰면 될것 같아요. 사실 그럴 때 좋은 거는 i5 9600K를 꽂아주고 내장 그래픽으로 버티려고 한 다음에 애들 고등학교 졸업 수능 끝나고 그래픽 카드 뭐 좋은 거 하나 꽂아주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긴 한데 뭐 그래요. 자, 이게 88만 원 견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95만 원대 견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의 그 견적에서 역시 그래픽 카드만 GTX 1660 Ti로 바뀌었어요. 그래픽 카드만 GTX 1660 Ti고요. 여기까지는 그치 B360 메인보드 그리고 케이스도 그대로고 파워도 500W예요. 자, 이제 그 다음 견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 다음 견적은요. 9400F에다가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를 RTX 2060으로 올렸어요. 그래픽 카드를 RTX 2060으로 올렸는데 이제 RTX급 그래픽 카드를 꽂기에는 500W 파워를 꽂기엔 조금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파워를 600으로 올렸어요. RTX 2060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2060 슈퍼가 아니고 그냥 2060 정도에 딱 RTX 마지노선 그래픽 카드를 꽂으신 분들은 이제 MSI 기준으로는 그 벤토스가 있고 아머가 있고 벤토스하고 아머 그래픽 카드가 보급형이고 이 트윈 프로죠. 이 제로파인 기능이 있는 그래픽 카드가 보급형이에요. 그래서 2060에는 그냥 벤토스를 넣었어요. 그냥 벤토스를 넣고 그 그래서 파워를 600으로 올렸어요. 파워를 600으로 올렸는데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 하나 몇 가지 좀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제 101만 원대 견적으로 CPU를 i5 9500F로 올리고 그래픽 카드가 GTX 1660 Ti예요. 일단 파워는 500이고요. 그리고 이 견적은 그 9500F에다가 그래픽 카드가 RTX 2060이에요. 근데 사실 그이 9500F에다가요. 9500F에다가 GTX 1660Ti를 꽂을 거면요. 그냥 그 돈으로 CPU 가격 올릴 돈으로 차라리 그래픽 카드를 올리세요. 그러니까 i5 9500F에다 GTX 1660Ti 가격이나 i5 9400F에다가 RTX 2060으로 그래픽 카드 꽂는 거하고 가격대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경우엔 차라리 9400F에다가 RTX 2060을 꽂으라고 하고 싶네요. 9500F가 솔직히 9500F가 9400F보다 CPU 가격이 한 6만원 정도가 비싸요. 이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가 비싼데, 근데 과연 그 5만원 내지 6만원만큼의 성능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딱히 아니고 내장 그래픽도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가격을 쓸 거면 그냥 글카를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글카를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드, 다시 암드로 돌아왔어요. 암드의 라이젠 3600. 이번엔 이제 마티스 중에서 제일 저렴한 보급형 제품인데, 지금 2600이 한 18만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28만원대예요. 3600이. 3600이 28만원대고요. 메인보드는 그래서 아직 B550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는 B450을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3600이면 6코어 12스레드이기 때문에 뭐 게임용으로 쓰실 거면 뭐 게임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가벼운 동영상을 편집을 할때 정도는 괜찮거든요. 가벼운 편집 정도는. 가벼운 편집 정도는 괜찮은데, 파워는 일단 600이에요. 대신에 지금 GTX 1660을 꽂은 거는 일단은 최소한의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니까 3600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1660으로 꽂았다는 거는 게임 성능보다는 그냥 나는 그냥 정말 저렴하게 동영상 편집 PC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여기다 이제 견적을 짜는 거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동영상 편집을 조금 가볍게 해보고 싶다 하면 그래도 저장 용량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HDD를 추가로 붙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디파이 케이스 전면 200mm짜리 그 쿨러를 브라보텍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별도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동영상 편집을 좀더 많이 하고 싶다, 이 가격대에서 그냥 램을 32기가로 3600에다가 램을 32기가 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돈을 더 들인 견적이에요. 아까 라이젠 3600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GTX 1660 Ti로 올렸어요. 1660 Ti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이제 몇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몇만 원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1660 Ti 정도면 그래, 이제 게임도 좀 어느 정도 할 만할 정도로 네,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좀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아니, 내가 왜 이거를 올리지? 그 다음에 이제 112만원대 견적인데요. 이 112만원대 견적은요, 112만원대 견적은 아까 그 라이젠 3600에다가요, 이번엔 그래픽이 RTX 2060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RTX 2060으로 올라간 견적. 이거는 이제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라이젠 3600으로 조금 이제 라이트한 옵션으로 원컴 방송을 하고 싶을 때, CPU 과부하를 좀 줄이고 그 그래픽 카드로 인코딩하는 게 NVENC라는 기술이 있어요. 물론 이제 GTX 계열의 그래픽 카드들은 다그 되는 기술인데, 업그레이드된 NVENC 기술이 RTX 그래픽 카드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이 레이트레이싱 기술도 기능도 되는 RTX 2060을 꽂고 그냥 원컴 방송 맛보기. 그러니까 이3600 시리즈로 가면요, 뭐 그냥 심플하게 토크 방송만 하시거나 심플하게 토크 방송만 하시거나 좀 게임 옵션 타협을 보고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고화질로 투컴 방송을 하는데 송출컴 담당을 이3600 정도로 하면 되기는 해요. 송출컴을 3600으로 할수 있는데, 대신에
두 가지 이상 플랫폼으로 동시 송출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메모리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이거는 이제 114만원대 견적인데, 이거는 라이젠 3600X에다가 GTX 1660Ti 견적이에요. 그리고, 그 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견적. 120만원대 견적까지 올라가면, 이게 AMD 라이젠 3600X에다가 그래픽카드를 RTX 2060으로 올린 거예요. RTX 2060까지 조합했을 때, 한 120만원 선으로 끊을 수 있겠다. 이런 견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견적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좀 라이트하게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견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2만원대 견적이에요. 122만원대 견적은 이 견적이 i5 9600K인데 이제 메인보드를 G390 중에서 제일 저렴한 메인보드를 넣었어요. MSI 기준.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RTX 2060이고요. 그리고 9600K에는 기쿨이 안 들어가요. 기쿨이 안 들어가서 그 쿨러를 별도로 주문을 했어요. 쿨러를 별도로 이제 여기다 넣은 건 견적에 넣은 건데 이 정도면 단일 코어 성능 있죠. 그런 그 단일 코어 게이밍 성능에서는 3600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600은 9600K가 이기든지 아니면 비등비등 하든지. 근데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하면요, 9600K 3600X에다가 RTX 2060 조합이 이거보다 조금은 싸요. 대신에 이 9600K가 이제 최근부터는 장점이 있어요. 예, 인텔에서 이제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거든요.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그거를 깔려면 이제 G390 메인보드가 있어야 되고요. 9600K 이상의 프로세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견적을 짠 거예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만약에 3600은 이겨요. 뭐,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아직 뭐 하나 안 보여줬는데, 이거였죠. 이게 그 9600K에, 이게 9600K RTX 2060 조합이었고요. 근데, 9600K보다 좀 비싸면, 좀 돈을 더 주고 싶으면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3600 프로세서에다가요, 그래픽카드를 RTX 2060 슈퍼로 올리세요. 그러니까 RTX 2060은 정말 제가 벤투스를 넣었던 이유가 그냥 RTX 그래픽카드 중에 마지노선을 넣어보자 하는 취지로 RTX 2060은 벤투스를 넣고, 이제 슈퍼부터는 그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돈을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벤투스를 안 넣고 이제 트윈 프로저를 넣었어요. 트윈 프로저를 넣고 2060 슈퍼기 때문에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그다음 이거 138만원대 i5 9600K에다가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TX 2060 슈퍼로 올렸어요. 근데 슈퍼로 올린 만큼 좀 성능을 더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G390 박격포 대신에 G390M 중에서 게이밍 엣지로 조금 성능이 올라간 메인보드를 넣었어요. 그렇고
쿨러도 제가 그 겜맥보다 조금 더 좋은 쿨러를 여기다가 그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견적부터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i7 견적부터는요, 이제 용도가 좀 확실한 분들이에요. 아까 3600까지는 정말 라이젠에서도 한 가정용으로 쓸 정도는 괜찮은 프로세서인데, 자, 어쨌든 이제 인텔 i7부터는 이제 용도가 확고한 분들한테 쓰는 견적이에요. 자, i7 8700, 6코어 12스레드 CPU고요. 8700K면 G390은 쓰겠는데, 8700이기 때문에 B360 메인보드를 넣었어요. 근데 요즘 B360 메인보드도 생각보다 좀,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고, 일단은 이제 i7 8700은요, 뭐, 동영상 편집이나 뭐, 포토샵 편집, 이런, 어도비 계열 소프트웨어를 쓰는 분들한테도 꽤 좋은 CPU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i7 8700을 견적에 넣고 있어요. i7 9700이 8코어 8스레드인데 이 8700은 6코어 12스레드예요. 그래서 그 단일 클럭에서는 9700보다 밀리는데요. 멀티코어, 멀티스레드 활용에 있어서는 i7 9700보다 이 8700이 훨씬 더 훌륭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이제 SSD가 SATA SSD가 들어가고 M.2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M.2가 들어가고 그 그리고 램은 제가 16기가를 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 편집에 그 좀 강도가 좀 센 분들은 램을 32기가로 올리는 거를 추천을 드릴 거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HDD도 1TB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견적선을 140만원 미만으로 한번 끊어보려고 제가 그 HDD를 1TB밖에 안 넣은 거예요. 뭐 돈을 조금 더 쓰고 써서라도 용량을 더 늘리고 싶으시면 네 HDD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케이스도 바뀌었죠? 케이스도 이제 ATX 케이스를 꽂을 수 있는 케이스 중에서 그 브라보텍의 스텔스 F270이 이 지금 제가 F470을 견적을 놨는데 이거의 하이호환이 EX270이에요. EX270이 좀 하이호환이고 그 FX470이 조금 더 좋은 거예요. 그렇고 네 파워는 그대로 여기까지는 600이에요. 여기까지는 600이고 그 다음에 쿨러를 이제 써모렉 거 물론 i7 8700은 기쿨이 있어요. 기쿨이 있지만 저는 네 여기에다가 동영상 편집이 목적이면 기쿨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렇구요. 사실 여기서 게이밍 성능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면 RTX 2060 슈퍼를 쓰면 되겠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견적은 이제 i7 9700이 나와요. 아, i7 8700에 RTX 2060 슈퍼? 그게 이 견적이에요? 파워가 2060 슈퍼로 올리면서 제가 파워를 시소니 골드로 올렸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7 9700에다가 논K예요. i7 9700에다가 그래픽카드를 2060 슈퍼를 담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멀티 작업보다는 게임 성능이 필요한 분들이라서 제가
에보 플러스 M.2만 넣고, 제가 HDD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157만원대 견적이에요. 그렇구요. 그 다음 견적이, 이제, 라이젠 3700X. 3700X에다가, 자, 이제 3700X부터는, 제가 X570 보드를 넣었어요. X570 보드를 쓰면서. X570 중에서 제일 저렴한 부류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이 정도 써도 충분해요. 근데 지금 이 조합은 뭐냐면요. RX 5700 그래픽 카드를 넣어봤어요. RX 5700 그래픽 카드를 넣어본 거고, 이게 161만원대 견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RX 5700 XT로 그래픽 카드를 바꾼 견적. 그리고 이거는 라이젠 3700X에다가 RTX 2060 슈퍼 171만원 견적이고요. 그리고 요 견적은 3700X에다가 RTX 2070까지 넣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 X570의 그좀싼 메인보드를 써도 괜찮다. 자, 그 다음 견적은 이제 정말 게임으로서의 용도와 확실한 사람들. i7 9700K. 이거는 정말 혼자서 그냥 방송 안 켜고 고사양 게임을 할 사람들이거나 그 투컴 방송할 때 정말 이 게임용 PC에는 게임 이외에 다른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할때 까는 게이 9700K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SSD를 두 개를 넣었고 HDD를 안 넣어놨잖아요. 제가 이 216만원 견적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그 M.2 SSD에는 그 윈도우즈 OS하고 뭐 한글 뭐 아니면 뭐 워드, MS 워드, 오피스 뭐 이런 것처럼 정말 그좀 필요한 소프트웨어 위주로 설치를 하시고요. OS하고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시고 이 SATA SSD를 제가 따로 배정을 한 이유는 여기에다 게임을 까세요. 그렇게 넣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합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241만원대 견적. 아까 그 견적에서 그래픽 카드가 RTX 2080으로 바뀐 거고요. RTX가 208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브라보텍의 그 뭐냐 스텔스 FX 470이나 그 EX 270에는요 이 3펜 그래픽 카드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브라보텍의 트레저 X발 850M 타이탄 글래스 블랙으로 바꿨고요. 그래픽 카드를 2080에 꽂을 수 있는 그래픽 카드로 그 케이스로 넣었어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견적을 한 단계 더 올려보자면 이거는 i7 9700K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RTX 2080 슈퍼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253만원대 견적이 나와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 네. 라이젠 3800X에다가 그래픽 카드 RTX 2070이 들어간 3800X도 역시 뭐 어느 정도 동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HDD를 추가를 시켜놨어요. 자, 그 다음 레벨의 견적. 이거는 3800X에다가 그 여기서 메인보드를 한 단계 올렸어요. 메인보드를 조금 올려서 X570 게이밍 플러스를 갖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요 프로세서 3800X에다가 RTX 2080 슈퍼
까지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파워가 용량이 그전부터 아까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3만원대 견적인데요. i5 9900K로는 이 견적을 못하고 9900KF를 써야 돼요. 이게 약간 몇만원 싸요.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G390 게이밍 프로 카본을 깔까 했다가 거기서 몇만원만 더 쓰면 G390 에이스가 돼요. 그래서 G390 에이스를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2080 슈퍼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9900K 시리즈를 쓰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런 어도비 쪽의 그 편집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9900K 견적에다가 HDD를 추가를 시켜놨어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견적은 드디어 라이젠 3900X예요. 겠지만 일단은 9900KF에다가 RTX 2080 Ti를 꽂은 거. HDD는 여기다 추가를 안 하는데 HDD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뭐 추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라이젠 3900X에다가 그리고 X570의 게이밍 프로 카본을 넣었어요. 프로 카본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RTX 2080 슈퍼부터 시작을 해요. 파워는 850이고요. 뭐 파워 용량이 좀 불안하다면 뭐 1000W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이에요. 3900X. 네, 그리고 게이밍 프로 카본이 아니고 게이밍 엣지로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자, 게이밍 엣지로 여기다 내린 이유는요, 일부러 제가 가격을 360만원 미만으로 맞추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굳이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3900X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램의 견적이 16GB로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두 프로세서를 쓰는 사람들은 충전이 허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도 허용돼 있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촬영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목적이 확고하기 때문에 제가 용량을 4TB를 넣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번 달에 7월 마지막 주 시점에서의 이 견적은 제가 조금 무리를 해봤어요. 그 가격대별로 좀 무리를 해가지고 좀더그 다양하고 많게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게끔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저는 이 3900X를 갈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원컴으로 방송용을 몰아서 몰빵을 할 거면 저는 편집도 하고 해야 진짜 작업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950X를 갈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투컴을 주문할 돈이 있었으면 송출용은 3900X로 만족을 했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게임용을 9900K를 꼽겠지. 뭐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류현진 선발 경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저는 이제 외사촌 동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저는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물러갈 거고요. 그래서 네, 내일 이 시간은 방송 없어요. 내일 이 시간은 방송 없을 거고, 네, 여러분들 모레 만나요.